그 재밌게 보고 있는 경기 있나요? 저는 펜싱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이야, 이야. 수정 씨 오늘 코너 대충 어떤 건지 아세요? 그냥 읽기만 했어요. 뭐가 있나요? 이 두 아니 아니 이 두 사람이 원래 퀴즈 냈던 거 네. 같은 그 포맷으로 갈 거고 네. 둘이 합산 뭐야 둘이 합심해가지고 그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근데 이게 무슨 뭐 막 상식이라거나 이런 거보다 약간 좀 추측을 해가지고 맞추는 거라서 왜 그렇게 추측을 했는지 왜 그런 정답을 도달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논의하다가 정답을 합쳐가지고 발표를 해주시면 돼요. 뭔가 되게 뭐가 있다. 돈이 도달. 걸렸어요. 근데 편의점 1,000원 이런 거 걸려있으니까. 아, 무려 1,000원. 무려 1,000원. 너 그 자리에 앉았다고 되게. 그 왜? 재수없다? 재수없어.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아니. 무려 1,000원? 야, 댓글에, 댓글에 무려 1,000원 써있었습니다. 올챙이 떡 시절을 생각해. 아, 여기 인형아. 댓글이 된 기분 좋은데요? 아니, 지금 이거 욕이 나온 거야. 2년 뒤를 말씀하신 거예요. 2년 뒤. 2 years. 2년 뒤. After 2 years. 생방송에 듣기 어려운 소리가. 어떻게? 잠깐만요. 언니들이 있잖아. 맞아. 언니들이 있잖아. 이거는 우리 라이브 방송이야. 오케이. 아니 나 혼자 이겨내야 돼. 이번 주 금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긍정. 퇴활. 산만. 내 학창 시절 생활 기록부 뽑아보기. 유행.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정예인의 텐을 진행하게 된 스페셜 DJ 정예인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코너 소개!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아, 제가 그 오늘 첫 DJ를 하고 있어서 청취자분들 죄송합니다. 문자 소개 코너인데요. 855님, 저 친구랑 일주일 제주도 여행 가는데요. 친구랑 생리현상을 안 텄거든요. 여행 가서도 생리현상을 틀 것 같진 않은데 그런 방귀를 일주일이나 참아야 하는 걸까요? 방귀를 일주일이나 참으면 이제 가서 여행 못하고 병원 가겠죠. 껴야 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기 때문에 친구랑 우리 뭐 방귀 소리 좀 들려도 서로 못 들은 척 그냥 쓱 넘어가고 냄새 나면 그냥 잠깐 뭐 자동차 창문 열고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좀 쇼부를 해놓고 이제 여행을 다녀오시면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정예인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난 피디님이 눈썹 만지는 걸 봤어. 또 만지신다. 아, 약간 신나는데? 아, 약간 신난다. 걔 혼자 떠드니까. 이게 SBS 라디오로 나간다니. 내가 눈썹을 만지며 아랫입술을 깨물었어. 아, 이렇게. 약간 좀 콩닥콩닥한데? 어디 가세요? 마이크 쓰시면 넘어가. 이번 문제는 아겐마니아님이 출제를 해주셨고요. 선물 생고구마탕칩 세트 보내드릴게요. 지난주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체 결승전에서 한국인이 중국에 1세트도 내주지 않고 3-0 해결을 저 너무 AI처럼 한국이 제가 한국인이라고 했나요? 정예인이라서 그래요. 한국인이죠, 저희. 정예인이라서. 다시 한번. 넘어가. 부산 아시안 게임은 2002년에 개최를 했고요. 아. 방콕 아시안 게임은 1966년, 1970년, 1978년, 1998년에 개최를 4번 했고요. 많이 했네요. 도하.
도하 아시안 게임은 2006년에 개최를 했고요. 베이징은 1990년도에. 오.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이 이제 1994년에 이제 정답이었습니다. 어렵다.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 그쵸. 네, 경기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저는 그거 좀 보다 왔거든요. 저 그거 다 보고 왔어요. 저는 준결승 다 못 봤는데. 이게 뭔데요? 몸으로 그, 말해요. 네, 죄송해요. 그 라디오에서 탁구. 몸으로 말해요 해서 죄송합니다. 탁구를 보다 왔는데 그 재밌게 보고 있는 경기 있나요? 저는 펜싱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이야! 아니, 물어봐 놓고. 이야! 멋집니다! 멋있어요. 역시 대한민국! 거의 지금 역시 대성, 대한민국! 배성재님 상징. 성재 오빠 자리를 다 넘보는 것 같아. 너무 멋집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자, 이렇게 자랑스러운 마음 안고 토크 마무리하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경서 나의 X에게. 히로시마였다니 충격적이다. 히로시마 이거 혼자 조용히 히로시마 뒤에 적힌 거요? 응. 안에다 적어놨어. 재밌다. 재인이 업템할 때마다 옆에서 태종이가 자꾸 조용하게 왜 저거 아니 아까 전에 네가 한국인이라고 할 때 셋째 갑자기 고개가 나 한국인이라고 얘기 한 줄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내 혀가 움직이는 대로 지금. 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 지혜한테 온 거? 지혜 예인 둘 다한테 같이 동시에 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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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왕도왕도왕. 무엇일까? 오우 GS. 와우 컵. 아리가또. 하나. 아이간 맛있겠어. 떠올라 두 번 위스키 far away. 좋아. Shoot like some sweet company and I'm leading tomorrow as you say. 다 같이 입고. When I'm gone, when I'm gone, when I'm gone. You're gonna miss me when I'm gone. You're gonna miss me when I'm here. You're gonna miss me when I'm gone. You're gonna miss me when I'm gone.